예, 그럼 지금부터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은 대주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이란 주제를 가지고 앞서와 같이 두 분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사무, 인력, 그리고 재원에 대한 재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대학교의 라이먼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화성시의 하부 행정기구 설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진대학교의 김종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결대학교의 라이먼 교수님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결대 라이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마 한 2개월 이상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앞 세션에서는 70만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좀 다뤘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인구 100만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100만이면 2000 장기발전 계획에 의할 경우 2025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 세션에서 하부 행정기구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행정구 문제에 대해서 책임운명동 행정구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뭐 어떤 시기든지 간에 하부 행정기구에 대해서 설치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의하면 행정구 설치가 2008년인가요? 2008년에 아마 천안시에 두개 구를 신설해 준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구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분구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양주라든지 김해, 그리고 화성, 인구 50만이 넘어섰기 때문에 행정구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남아 있고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행정구 하부행정기구를 행정구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이냐라는 이런 자치구 이런 그 행정구에 대한 문제, 승인 자치 조직권에 대한 문제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아마 저 뒤에 우리 김종래 교수님이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사무 인력 그리고 재원에 대한 재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성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이고 2025년도 되면은 인구 100만을 달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100만이 되면은 광역시 승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요, 사실은. 법상으로 인구 100만이 되면 광역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역시를 해줄 것이냐? 행정구도 안해 주는데 광역시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997년에 울산을 해 줬고요. 89년에 대전, 86년에 광주, 81년에 인천, 81년에 대구를 해 줬습니다. 자, 창원과 수원은 120만, 110만, 뭐 이렇게 다 인구가 100만을 넘었어도 광역시 안 해줬습니다. 자, 25년에 화성시가 100만을 넘는다고 해서 광역시를 해줄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광역시 승격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경기도라는 그런 도의 위상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또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되었다라고 해서 광역시를 승격해주면 그때쯤 되면 아마 100만 되는 시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불균형 문제가 도내에서 심각하게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아 그러면 현 체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광역시를 승격해 주지 않고 일반 시로 그냥 유지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인구 규모라는 이런 거대한 사이즈의 문제하고 행정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행정을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일반 시 50만 이상 시 100만 이상 시는 인구라든가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산업체수, 공무원수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 상태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화성시를 인구 100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로 유지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역시로 승격을 시키든 아니면 대도시 특례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직통시로 가든 특례시로 가든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됐을 경우에 분명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오늘 모색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법, 특히 사무, 그리고 인력,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큰 기본법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지방재정법이니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속칭 지방분권특별법이죠. 이 세 개의 법률에 의해서 사무정원 재정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특례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특례들 속에서 지금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례들을 검토하고 화성시의 여건과 비교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하는 게 기본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틀 속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 법률을 개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보면 불행하게도 인구 100만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0만 이상이 되었을 때 기초사무와 대도시 특례사무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이건 화성시는 충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준인건비제를 통해서 공무원 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인 산식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공무원 수를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보정계수가 있어서 그런지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했을 경우에 인구, 복지 대상자 관련된 금액, 지역 현안 수요, 회기 분석 결과, 국가 정책 수요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하면 대도시 사무에 관한 특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사무 특례라고 해서 9개 사무 특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특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보조기관에 대해서 부시장의 수를 2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특례들이 되어 있고요.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라고 해서 일부 특례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대도시 특례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라는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되었을 때 기존의 일반 시로서 존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화성시는 직통시가 되든
아니면 특례시가 되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한 방향을 선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면 직통시로 간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직통시라는 화성시를 직통시로 만든다고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그런 모델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한 축에는 중앙정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연결되는 이쪽 트랙이 있고요. 화성시의 경우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 중앙정부와 직통시를 두는 이런 모양새를 한 축으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든 아니면 중앙정부, 광역, 특례시로 가져가든 물론 이때의 특례시는 도의 지휘감독을 받되 꽤 많은 업무들을 도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특례시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특례시로 다 넘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권화의 순서를 봤을 때 강한 중앙집중형으로부터 약한 중앙집중형, 분권화 절충형, 약한 분권화형, 강한 분권화형으로 분권화의 정도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중앙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방불권론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방이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한 분권화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특례시보다는 직통시 형태가 조금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해서 저는 직통시 형태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75조를 보면 현재 50만 이상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별다른 조항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직통시가 된다라고 하면 현행 화성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당연히 수행을 하는 거고요. 현행 법률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 특례, 그 다음에 연락조정, 지도감독, 광역형쟁을 제외한 도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을 싸그리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지방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현행 법률에 의한 대도시 특례에 보면 대다수가 도지사 협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져와 봐야 결국은 도지사의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자치권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신규 사무로서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아야 될 사무라고 한다면 100만 대도시의 규모의 경제라든지 전문성을 활용한 그걸 활용이 가능한 사무, 그 다음에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무, 자율성 제고가 가능한 사무, 이런 사무들을 지방으로 즉 직통시로 가져와야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를 넘길 때 돈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고 기구도 안 줍니다. 그냥 기능만 넘기죠. 기능도 넘기는 게 아니라 사무를 넘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완결성을 가지고 그 단위 사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결국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능이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법률 단위, 기능 단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를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단위, 기능 단위로 넘어와야 되고 넘겨줄 때는 반드시 한 세트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게 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구를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약칭 뭐라고 붙였냐면 사무 가격 환불 제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국민들이 세금을 국가에다 냈어요. 국가에다 세금을 낸 이유는 A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가에다 세금을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이 지방으로 넘어왔으면 그 상응하는 만큼의 돈을, 기구를, 인력을 계산을 해서 그만큼을 지방으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다 계산해서 넘겨달라는 거죠.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환불하지 말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환불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 사무가격 환불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해달라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무원 수는
보시는 것처럼 50만 이상 시와 화성시의 공무원 수, 1인당 주민 수, 행정구역 면적, 인건비 비율을 봤을 때 공무원 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성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유리한 것은 공무원 인건비 비율을 보면 13.4%로 굉장히 높은 반면에 화성시는 낮아요. 그건 이 얘기는 뭐냐면 화성시의 공무원 인건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만큼만 높여도 사실은 공무원 수는 그만큼 늘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기준 인건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요. 재정 여건을 높게 유지하는 대안인데요. 재정 여건은 기준 인건비제에 의할 경우 재정 자립도가 60%를 넘으면 3%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아마 지금 62%대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계산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가게 되면 화성시의 공무원 수는 지금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 수는 늘어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화성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그게 공무원 수로 반영이 안 돼요. 2,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성 시민의 행정 수요를 따라서 공무원 수가 공무원이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행정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애로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복지 대상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 현안 수요에도 화성시의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업체 수가 늘어나든지 뭐라든지 지금 굉장히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회기 분석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알파라는 상수값입니다. 그 상수를 등급화해서 인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그 등급화할 때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간 다음은 다양한 특례 제도를 두든지 해서 그 등급을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는 자주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 만약에 직통시가 된다고 한다면 11개 세목이 전부 다 이제 직통시의 세목이 될 거기 때문에 변화 과정을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전재원 같은 경우도 교부세 기존 산정 방식에 의해서 하면 되고 변화 내용을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도비 보조금은 이제 못 받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직통시로 바뀐다고 한다면 국고보조금은 포함이 될 것 같고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격상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재정투용자 심사도 심사 대상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되는 이러한 변화 과정들을 아마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성시에서 다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화성시에 위치하는 기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탈루세원, 누락세원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해서 세수로 연결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대안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세무조사와 같은 이런 부담만 주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부담을 주어졌으면 상응하는 만큼의 줄 수 있는 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무조건 우선 구매를 통해서 소비를 내수로서 소비시켜줘야 될 거고 중앙정부, 경기도
이런 데와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성시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향후 100만을 지향하면서 지역별로 이 섹터를 좀 마련을 해서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D라는 지역으로 구분을 진 다음에 지역별로 좀 특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A라는 지역이 뷰티를 활성화시키는 지역으로 만든다든지 B라는 지역은 자동차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역으로 특화시키고 C라는 지역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D라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화성시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특화시키는 식으로 기업체들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특화 지역별로 도, 중앙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렇게 막 기업체 수만 막 이렇게 많이 늘릴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특화된 지역, 이렇게 특화된 형태의 기업체 수를 늘리고 유지시키고 이런 형태를 한다고 한다면 보다 발전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주재용과 관련해서 화성시의 체납세를 좀 적극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인데요. 이건 화성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이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 문제를 중앙정부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약속했던 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방소비세 당초 약속했던 대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받고 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과거와는 조금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많이 받았으면 그래서 지방 간에 이제 격차가 발생을 하면 지방 간에도 돈을 걷어서 좀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못 사는 자치단체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화성시가 그 선봉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100만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에서 먼저 일발표로 사무, 인력, 재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라이먼 교수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양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뭐 저도 10여 년 이상 이 부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 가격 환불 원리라는 제도 이런 특별한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세션의 두 번째 발표인 화성시의 화부행정기구 설치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용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발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납니다. 화성시의 미래에 대한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머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머리로 따져보고 어려운 용어를 쓰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당위성을 얘기했고 이미 두 분의 발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의 화성시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거의 다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행정체제가 어떤 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느냐는 나왔고요. 이제 머리가 아닌 사실 성공 여부는 가슴에 달려있다고 봐도 됩니다. 아까 그 방법은 시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머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경인행정학회의 학자들만 모였다면 아마 더 어려운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소수의 학자들과 다수의 시민 여러분이 오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머리와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원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즉 머리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족이지만 가슴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부분이 중복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세혁 교수님께서 자세히 화성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70만 도시이든 100만 도시이든 그 변화 선상에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체제를 더 갖추는 것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라이문 교수님께서도 디테일하게 사물화든지 기능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화성시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얘기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크게 합의를 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서는 화성시가 인구 100만, 당장 이제 70만을 앞두고 있고 100만을 앞둔 이 상황에서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구청을 하느냐, 뭐 책임 읍면 동제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귀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이 행정구의 설치 문제입니다. 행정구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책임 읍면 동제를 설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책임 읍면 동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포기했다고도 하고 폐지했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첫 패널에서도 얘기를 하셨죠. 우리 고 박사님께서 김병국 박사님께서 폐기한 건 아니다. 뭐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구를 설치하느냐 책임 읍면동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뭐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장단점들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권주의자 입장에서는요 책임 읍면동제가 맞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자치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더 좋은가의 문제는요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따져줄 문제가 아닙니다. 정해줄 문제도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행정구, 구청을 만드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죠.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요. 똑같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청을 원하신다면 구청을 만드시는 겁니다. 책임 읍면동제는 쳐다보실 필요도 없어요. 우린 안 한다. 구청 신설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 구청 신설은 여러분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70만, 50만이 넘으면 구청이 가능하고요. 70만, 90만, 100만이 넘어가면 구를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가 잘 안 해준다? 해줘야 되고 그동안도 해줬는데 안 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거 해주게 돼 있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실력 행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그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제가 있는 대진대학교도 포천에 있습니다. 포천에 있는데 포천에서도 보면은 사격장 뭐 이전 문제라든지 미군 부대 문제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당연히 없어야 될 일들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 행사의 문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면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구청을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구청을 신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분들이 모아서
정당을 떠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것들을 뜻을 결집하시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점잖게 승인을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 설치 문제와 책임 음명동제 도입 문제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도 없다. 더군다나 책임 음명동제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실패했고 좀 애로사항에 장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미래가 확실치 않은 책임 음면동제를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길이지만 아직은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이라면 또 화성 시민들이 진정으로 아직은 구청을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넓은 땅에 많은 인구가 있는데 구 하나 없다는 게 창피하다 싶으시면 그것을 구청 쪽으로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분의 결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 음면동제에 대해서는 사실 천안시 경우에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으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이 대략적으로 직접 서베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들을 가지고 볼 때 행정의 대응성이나 효율성 또 주민 접근의 용이성 뭐 주민 이용의 편의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특히 행정구가 행정의 대응성이나 주민 접근의 용이성 편의성에서 더 좋다라고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 음면동제를 하느냐 또는 구청을 만드느냐의 문제는 여러분께서 효율성을 따져서 경제성을 따져서 하자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세션에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좀 더 편안하게 내가 행정 업무를 보고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또 내가 화성 시민으로서 100만 화성 시민을 100만의 화성시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시에서 적어도 구청 두세 개는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자꾸 경제적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거보다 우리는 민주성과 또 대응성, 편의성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그것도 얼마든지 어필될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50만 기준, 70만 기준인데 당연히 70만 기준으로 1안이 아니라 2안을 여러분께서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슨 저 100만 기준은 아직 여러분에게는 10년 가까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행정구청을 만들어 달라라고 70만 기준으로 삼아서 추진하시면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70만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2018년을 개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 안 되면 2019년이라도 개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행정구, 구청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재지를 어디에 만드느냐 가지고요 다된 밥상에 코빠뜨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역에 구청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크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용납 못해서 서로 싸우거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싸움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을 선정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우리가 아직 구청을 만들기로 결정은 돼 있지 않지만 계속 노력할 거고 노력하되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합의를 하십시오. 사전에 합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평가를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즉 다수의 의견에 그리고 모두의 합의에 복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청 소재지 갖고 싸우지 않는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지역권에 대해서는 3개의 구청을 만들 때와 4개의 구청을 만들 때 이미 앞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뭐 생활권이라든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그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고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할 수가 있고요. 하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도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구청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10년 가까이 새로 신설 승인을 해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책임 읍면동제라는 새로운 카드 때문에 구청 만드는 것을 좀 이상하게 불안하게 만들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화성 시민이 100만의 도시 미래를 생각하고 그 자리를 걱정하는 자리인 만큼 기능 분담이나 조직을 신설하고 구청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면 그 모아진 뜻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공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1세션에서 정영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들인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셔는 절대로 안 됩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이걸 원한다라는 것을 직접 정치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려면 뭐 기본적으로는 표를 흔드시는 거죠. 다음에 안 해줄 수 있다는 약간의 협박성이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권리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화성 시민으로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나는 구청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정당 여부를 떠나서 소속 단체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셔서 진행을 해주신다면 10년 동안 승인이 나지 않았던 행정구 신설을 화성시가 제일 먼저 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공부들이 되었고 이론적인 연구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 보고서는 1, 2년이나 6개월이면 기존에 연구하시던 분들이 화성시를 위해서 정확하게 근거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정치적인 힘은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실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학자들의 발표보다는 이제 이 심포지엄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토론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나머지 토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못다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의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신 김종래 교수입니다. 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책임 읍면동제에 관한 장단점들을 가지고 그리고 주로 하셨고 구체적인 비교 기준과 분석 기준을 가지고 하고 무엇보다도 화성 시민의 입장에서 화성 시민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는 명제를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세션에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